제주의 어머니이자 강인함을 상징하는 제주 해녀. 기계 장비 도움 하나 없이 맨몸으로 들어가서 소라, 전복, 성게 등을 채취해오는데요. 요즘 제주는 이 해산물 수확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제주 동쪽마을 평대리에서는 과연 어떤 해산물을 건져올릴까요? 지금부터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뾰족한 가시에 밤처럼 생겨서 밤송이 조개라 불리던 성게. 각종 비타민과 단백질이 풍부한 성게가 제철을 맞은 요즘 제주 바다가 해녀들의 성게잡이로 들썩입니다. 너른 바다를 품은 제주의 동쪽 마을 평대리. 바다에선 봄바람을 타고 해녀들의 가쁜 숨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지금이 성게 알이 꽉 들어찰 때라 성게의 맛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마을 해녀들이 성게가 가득 담긴 망사리를 짊어지고 바다에서 나옵니다. 자, 가시죠. 와, 엄청 잡으셨네 보니까. 네. 물속에 얼마나 계셨던 거예요? 9시에 들어오니까 들어가라. 9시에 들어가서 지금 나오신 거야 그러면? 와, 4시간 넘죠. 5시간 정도. 그럼 그 사이에 점심 식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바닷속에서? 점심도 거른 채 물질을 마친 해녀들은 성게를 통째로 팔지 않고 몸통을 갈라 황금빛의 성게알을 부지런히 빼냅니다. 되게 손이 바쁘신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성게 까는 거예요. 성게를 반으로 툭 잘라가지고. 예. 옆에 계신 분은 반으로 딱 토막 내주시고. 예. 우리 삼촌은 스푼으로. 예. 뭘 막 빼시네 보니까. 예. 알을. 예. 알을 꺼내는 거예요. 알도 꺼내고 뭐 그런 게 내장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예, 예. 그 나중에 또 분리해. 예, 다 분리하면 돼요. 아, 돌아간 것만 먹는. 아, 여기서 또 이제. 예. 내장이나 알이랑. 예. 분리시켜가지고. 여기 툭 찍어서 이게. 예. 딱 걸리면. 예. 그전에는 이거 없을 때는 칼로 해서 하면은 좀 불편했는데 일일이 손으로 까셨구나. 예, 이거는 지금 그전에는 칼로 해서 이렇게 딱 했는데 이거는 바로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면은 딱. 야. 아주 쉽게 됩니다. 아니 장갑을 끼셔도 워낙 가시가 세서. 가시가 세니까. 예, 장갑 끼면. 예. 괜찮아요. 이거 바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 이렇게 씻으면. 예, 예, 이거. 예. 바로 먹을 수 있는. 예. 거예요. 예, 먹어보세요, 내장. 이 귀한 거, 와, 이건 엄청 크게 나왔네 보니까. 예, 예, 굵은. 네. 거는 크고. 이 알맹이가 작은 거는 또 작고. 네. 맛이 어때요? 좀 짭짤하면서. 짭짤하면서 그래. 밥 넣고. 이 성게 넣고 참기름 넣고 김만 부셔 넣으면은 입에는 진짜 맛있어요. 야, 짠데 되게 고소한 맛이 나니까. 예, 예. 계속해서 해녀들이 망사리 한가득 들고 무트로 올라옵니다. 혼자 딱 멀리서 되게 파란 색깔로 재림한 거. 나 그 특이하잖아. 예. 발도 파란색이고 벨트도 파란색이고. 야, 뭐 많이 잡으셨네 보니까. 아니 성게만 잡으신 게 아니고 이거. 네? 이거 뜻밖의 수확이에요 이거. 뭐? 와, 뭐 해삼도 있고 보니까 고기도 있고. 뭐 뭐 잡으신 거예요? 뭐 잡으셨어요? 이거. 해삼. 해삼. 좀 봅시다. 고기 있었고. 고기도 있네요. 고기는 뭘로 잡아? 꼬챙기로 쏴줘. 고기 작살나서 필요없어. 그냥 손으로 그냥 잡아요? 응. 아, 객줄이 하나 있었으니 처음 왔다. 객줄이 하나. 잡은 거 다 기억하시는구나 이거. 여기 담으셔서 여기. 요즘에 조금 이제 성게가 많이 올라온다고 난다고 하던데. 아, 요즘 이제 시기 조금씩만 없어. 오, 딱 지금 많이 건지셔야 돼 보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알 싸서 안 돼. 알이 작아서. 알이 난 알. 얘네들이 알을 싸가 갖고 이제. 네. 이제 저 뭐가 안 돼. 이 성게 안 상태는 좀 어때요? 좀 실해요 애들이 지금이? 좋지 지금은. 지금 제일 좋을 때고. 그 물질 하고 나오셔도 힘들잖아요. 뭐 좀 쉬었다가 좀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여기서 지금 다 바로 작업하시는 거예요? 이거 놔두면 신선도가 떨어지잖아. 신선도가 떨어지잖아. 굳이 아니면 안 돼. 이거 놔두면은 다 알 밖으로 나오고 안 돼. 성게를 자주 드세요? 성게는. 예. 나는 바다에서 까진 거는 무조건 먹어. 바다에서 먹고. 응. 밖에 나와서는? 밖에서는 안 먹어. 왜 안 드세요? 아까우니까. 아까워서. 이거 다 비싸 귀한 거라서. 또 팔면 돈이고. 또.
그렇게 많이 잡고도 아까워요? 응, 아깝지. 아까워. 어, 조금이라도 먹기 아까워. 안 돼, 먹고 싶지 않아. 남들이 사주도 안 드세요? 사주면 먹지. 어. 내 돈 주고는 안 사드시고. 사주미 먹지, 누가 공짜로 주니 먹지만은 내가 이거 먹는다는 것은 너무 아까워. 겨우 그리고 아. 잡을 때 너무 힘이 들잖아 이거 하나하나. 싱싱한 성게를 넣고 끓인 성게국수는 별다른 양념과 고명이 없어도 성게 천연의 짭조름하고 담백한 맛이 어우러져 깊은 국물 맛을 냅니다. 이 성게의 그 바다 맛과 성게의 살짝 그 알싸하고 쌉싸한 맛이 육수에 배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깊이 있는 맛, 국물이 되게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얼큰하고 시원합니다. 어, 전 면보다 국물이 더 땡기네요. 해녀들의 고된 물질로 건져 올린 성게이기에 국물까지도 싹 들이키는데요. 저 옛날에는 해녀라는 자체가 남들이 비웃었거든. 창피하고 말도 못해. 근데 이제는 이제 내가 해녀다라는 그 자부심이 생겨. 왜요? 얼마나 좋잖아 우리가 해녀. 유네스코도 됐지. 우리 제주도 전체에서 최연소 해녀라고 맞습니까? 글쎄 이제는 뭐 인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 2, 3년 안에 바뀌겠죠 최연소가. 아, 인턴 분도 계시고. 네. 아니 그러면은 일단 현재 최연소라고 알고 있고요. 얼마나 되셨어요 물질하신 지가? 저는 만 5년 됐어요. 만 5년요? 저희 스승님은 바로 뒤에 계신 저희 엄마입니다. 아 네? 어우 5년 시간이셨구나. 해녀 생활이 좋아요. 자유가 있잖아요 이거는. 예, 그 직장 생활도 남의 손에 있어야 되고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개인. 제주의 어머니들은 딸에게, 며느리에게 물질을 가르쳤는데요. 해산물이 풍부한 평대리는 해녀 수가 제주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저희들 제주도에서 한 세 번째 많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연마을인 이제 하도, 하도나. 우리 평대 해가도 못 쓰고 우리 반대 하나 못 쓰게 좀. 성게 하나는 전년도 대비에 지금 한 80%까지는 되지 않겠느냐. 단위 면적 단위 물건으로서는 저희 어촌에서 성게가 1번이에요. 이게 한 5억 가까이 생산이 되니까 돈으로 따지면은. 숨을 참고 또 참으며 바다의 품에 안긴 제주의 여인들은 깊은 바다를 마음껏 유영하며 바다의 귀한 보물들을 건져 올립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제철을 맞은 성게를 따끈한 밥 한 그릇에 올려놓고 쓱쓱 비벼 먹으면 그야말로 보약이 따로 없는데요. 오늘도 바다가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제주 해녀들의 올찬 삶을 응원합니다.